예, 우리 제 옆에 앉아 계신 분 참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소장님. 네. 오늘 오늘도 구리에서 오셨죠? 네. 아이고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 오시는데 길이 많이 막혔을 거예요.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예, 예. 아, 조심조심 잘. 네. 이재문 소장님의 부동산 내비게이션입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도 오셔갖고 집 사지 마세요. 집 사지 마세요. 확실하게 지침을 주셨던 우리 이재용 소장님 모시고 이제 지금의 부동산 문제 그리고 서민과 관련된 주택 문제 한번 그 해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값 문제부터 좀 따져볼까요? 국토연구원 주택시장 전망조사가 나왔는데 이게 좀 우리 국민들하고 여론조사 결과죠. 또 중개업소하고 좀 의견이 달라요.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소장님께서. 네.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다수 이해당사자가 존재를 하잖아요. 네네. 이제 일반 뭐 국민이 이제 40% 정도가 집값에 이제 변화가 없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네. 그 국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주택자가 있을 것이고 1주택자가 있을 것이고 또 주택이 없어서 지금 주택을 사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아예 집사기를 포기하신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네. 과연 그분들의 대상들을 했을 때 이 여론조사의 집값의 40%가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그 의견 수렴이 과연 좀 적당할까라는 저는 이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또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네네네. 이제 한 58% 정도가 이제 하락한다라고 보니까 이제 다수의 중개사들은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제 서울의 공인중개사 업소들이 지금 뭐 영업수지가 악화되고 부동산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중개 수수료를 받아서 월세도 네네. 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비용에 써야 예. 되잖아요. 예예. 그 자체가 지금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하는 공인중개 업소도 한 300개 이상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시장이 지금 혼조세를 누리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앞으로의 주택 시장 전망이 이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한 이 지표 조사가 좀 뭐 제가 봤을 땐 좀 적절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 과연 그 국민들이라면 그 국민들의 다주택자들의 의견은 어떻고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준다라면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일반 국민이라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야 이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소장님 보시기에는 예 저는 뭐 이제 이미 그 하락 전조가 이미 시작됐고 네. 그것이 이제 거래량의 감소로 이제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택 시장의 어떤 그 네. 조정은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네.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네. 또한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점점 더 확대가 된다라면 아마 2021년, 2022년에 상승한 분은 거의 다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 또 올린다고 자산 가격이 이제 주춤하거나 이제 횡보합을 유지하겠지만 네. 결국에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네. 보통 자산 시장에 미치는 게 6개월에서 1년 후에 이제 미쳐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이제 8월에 금리 인상된 부분이 이제 0.5서부터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이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돼 왔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올해 말 이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락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정부는 이제 뭐냐면 연착륙을 기대하는 거죠. 네. 연착륙을 기대하기 때문에 계속 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자산 시장을 우리가 볼 때 너무 연착륙에 대한 낙관적 기대보다는 연착륙과 경착륙의 경계선상에서 자산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연착륙과 경착륙의 차이는 예.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주가에 예. 대한 상승 기대감이 엄청 컸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오늘날 갑자기 보면 블랙 먼데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갑자기 폭락을 한다든지 네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마찬가지로 코인은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산 거잖아요.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근데 이제 그 코인 시장도 갑자기 폭락이 됐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 시장은 한국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네. 필수재 중에 네. 자산이 이제 최근에 눈덩이처럼 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 하나 믿고 그렇죠. 살고 있어요. 사실. 연착륙이 된다 그러면 아주 완만하게 떨어지고 그러면 올라갈 때도 완만하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니죠. 올라갈 땐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려갈 때 과연 이것이 완만하게 갈 수 있는 어떤 정책 방향이 뭘까? 하는데 정부가 필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요 진작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급에 대한 증가 외에는 사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규제 금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호 작용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흔히 이제 자산 시장을 얘기할 때는 광기 막 미친 듯이 우리가 얼마 전에 영끌서부터 패닉방에서부터 뭐 이런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패닉. 그 다음에 이제 공포의 장이 지금 이제 열려지고 있는 거죠. 아, 지금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를 겪게 되면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자산시장을 얘기할 때 단정적으로 얘기할 때 광기와 패닉 그리고 금융위기. 이것이 이제 우리 현대의 어떤 그 경제 사이클의 한 순환 과정이라고 보고 네. 그 연장선상에서 네. 이제 우리가 주택가격의 정점을 찍고 이제 금리 인상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자산시장이 아, 되게 불안해질 거다라는 이제 이 불확실성이 점점 증폭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주소라고 보여지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시그널이 정부가 어떤 규제 완화책을 피더라도 그 정책의 기대 효과는 미미하거나 약간의 영향을 줄 뿐 또다시 이 추세적인 하락을 못 면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또 요즘에 신뢰도 네. 많이 잃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기동량보다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동량보다는 내가 실질적인 시장 상황을 좀 더 파악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집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제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 금리 올라갈 테고 내가 산 집이 내가 산 집 살 때 매수할 때 가격보다 떨어지게 되면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 그렇죠. 이제 뭐냐면 이제 대출의 이제 규제 대한민국은 그래도 과거 어떤 정부들이 한 네. 것들 중에 이제 대출 규제가 많이 이제 옥죄인 편이라 네. 많은 분들이 금융 안정성은 그래도 좀 탄탄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LTV 80을 풀어 80까지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자 LTV 80%라는 거는 내 자본 20%에 80%의 부채를 가지고 집을 사는 겁니다. 어이, 무서워라. 그죠? 무서워. 그럼 이 집을 사게 되면 무슨 1주택자나 무슨 세증감면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이 이제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보유에 관한 세금, 취득할 때 거래세, 그 다음에 양도할 때 양도세를 세금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10%에서 15%만 하락하게 되면 대출 80%를 받았으면 자기 자본은 다 잠식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빚을 갚아야 되거나 이 집값이 우리가 21년, 22년처럼 다시 재반등할 때까지의 기나긴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나긴 기간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일부 계층에서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고 일부 계층에서는 하우스오퍼나 렌트푸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6%까지 예를 들어서 6억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 6억을 진짜 다 받았다 그러면 대출 이자가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5%만 따져도 6억이면 1년에 3천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이자를 내야 되는 이거를 감당해서 내가 집을 샀을 때 이 주택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가야지 내가 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집 사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 능력에 맞게.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지역과 뭐에 상관없이 이렇게 LTV 80%까지 해주겠다라는 건 어떻 보면 무주택자한테 주택을 주는 하나의 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보면 이게 약탈적 금융이라는 그렇죠. 거죠. 은행만 돈 버는 그렇죠. 게 내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이자를 다 부담해야 되는 월세 사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금 더 뺏어가는 네. 거고 금융자본은 더 풍성해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되고 사회는 자본적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거죠. 결국에 얼마 전에 네. 저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네. 미국에서 일어났던 1%가 99%를 다 잠식해버리는 어떠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무서운 예견이네요. 네. 그래서
영끌 패닉바잉하고 자본의 유동화가 풀렸던 2021년부터 네. 여러 방송 채널에 나가서 집을 사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때 욕을 제가 무지 많이 먹었습니다. 폭락론 왜 집 사지 말라. 야, 앞으로 더 올라갈 건데 왜 사지 말라 그래. 아 이거는 이렇게 시그널이 앞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좀 더 우리가 집을 사갖고 1년 만에 팔 거 아니잖아요. 네. 적어도 2년, 3년, 4년을 보유하고서 이제 어떠한 자본 이득도 얻겠지만 또 전세살이라든지 예. 이런 그 서러움에서 벗어나서 자기 만족을 높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고통지수가 높아지게 되면 네. 내 집에서 사는 만족도는 그만큼도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에 소비도 줄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많은 과도한 빚을 가지고서 집을 사게 되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게 바뀌어갖고 모든 사람이 집을 가져야 되는 세상이 됐고 그 실수요자들을 위한다라는 정책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빚내서 집사라라는 이 버전2가 왜 지금도 지속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좀 많이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말. 왜 우리가 꼭 집을 다 소유해야 되는지. 그렇죠. 아. 예. 사는 집인데.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거 그렇죠. 예. 임대를 할 수 있고 내 형편에 맞춰서 살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부가 축적이 됐을 때 내 집을 가지게 되는 있던 이런 부분들이 연령을 막론하고 어떻게 되냐면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집을 사야 된다라는 이 절대적인 아젠다로 현재까지 몰고 오는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주택 자가주택 점유율은 60%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말이죠. 그 소장님 아주 그 의미 있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월세나 전세로 갈라 그러는데 이거 불안하잖아요. 전세 가격 월세도 그렇고요. 네. 항상 불안하고 임대차 보호법도 이제 그 새로 개정된 것도 이제 폐기한다고 하는 네.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시장 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시장은 이제 주택 매매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이어서 이제 전세 시장이 올라가는 동조화 현상이 최근에 네. 되게 두드러진 거죠. 네네. 이 동조화 현상의 이면적은 뭐냐면 그만큼 갭 투자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좀 전에 LTV 80%를 네네. 말씀드렸지만 네네. 전세를 받아서 전세로 내가 80% 매매가 대비 70%에 사게 되면 LTV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집 주인은 예. 이자를 안 내잖아요. 안 내죠. 근데 전세 사는 분들은 그거를 전세자금 대출로 받았으니까 이자를 내잖아요. 네. 그 말이 전세집이지 그것도 월세집 아닙니까? 은행한테 내는 거냐, 내는 내가 거냐, 임대인한테 내는 거냐, 이 문제죠. 그래서 동조화 현상이 생겼을 때 갭투기, 그 갭투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영끌과 패닉바잉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의 시장은 주택가격이 보합 내지는 하락세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하면 과거에 이게 70%나 60%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60%, 70%였지만 주택가격이 10%만 빠지게 되면 네. 더 갭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럴 바에는 야, 내가 은행에다가 월세를 내느니 나는 이제 임대인한테 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살라 그러는데 지금 가격이 조정된다는데 지금은 주택을 사는 거는 내가 지켜보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지켜보고 내 이 종잣돈 이 돈은 내가 지켜야 되겠어. 그리고 나는 이자 부담을 줄이겠어라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이제 나와서 그 현명한 소비자들이 전세자금 대출하고 월세 내는 금액을 비교 형량을 해서 싼 쪽을 선택한다라는 그렇겠죠. 거죠. 그 시장이 이제 혼재돼 있는 시장이 임대차법에 의해서 생긴 이중가격, 전세의 이중가격이 이제 혼재돼 있어서 전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뭐 일부는 오른다, 월세가 오른다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예전에는 전세 가격이 폭등할 거니까 집을 사라. 네. 그리고 이제 전세 대란이 일어날 거니까 집을 사라. 이제는 전세 대란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월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집 사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집 사라. 집은 사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얘기하는 농거들은 다 틀린 거죠. 점점 시간이 바뀌어 가면서. 그 밑에는 약탁적 금융 자본이 부채질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언론도 무책임하게 써대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서민 그리고 진짜 무주택층 그리고 절대 국민의 절대 다수인 40%가 현재 무주택자이지 않습니까? 그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금 과연 정부에서 내놓는 대출 규제 완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무슨 뭐 종부세 완화 이런 정책들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사는 사람은 노후잖아요. 네.
그럼 노후 보장을 국가에서 해주면 굳이 그 비싼 집 사면서 그냥 평생 그 집값 갚느라고 말이죠. 허리가 휘고 네.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도 그러면은 예를 들면 공공성이 있는 이런 주택들이 있다 그러면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는데 집 사라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좀 이번에는 좀 반복이 안 됐으면 하는 게 뭐냐면 네.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민간 시장을 지금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 예. 아, 공공보다는 그러니까 공공을 조금 축소시키고 민간을 예. 확대시키겠다라는 이 정책은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건설사들이나 예. 민간 자본들이 충분한 수익이 확보되기 때문에 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건설에 뛰어들게 됩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이것이 주택 경기가 위축이 되고 주택 가격이 하락되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네. 민간은 투자하기를 꺼려하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8월 10일인가 뭐 8월 중순에 발표하겠다는 250만 호 공급 플러스 알파에 대한 윤석열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의 어떠한 그 이제 전체적인 근간을 보게 되면 향후 주택 시장의 흐름이 이제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소장님께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많은 분 계신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희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좀 또 간단하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답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리가 너무 올라가요. 딴따라님, 정혜인님, 뭐, 논란님, 희선님, 더 떨어집니다. 뭐, 깡통 전세까지 나오고요. 논란님,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참, 이게 참. 이 국가에서 절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서현아 님도 금리 오르면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들 발빠르게 팔아야겠다. 국토 공개념 빨리 시행하라. 뭐 그런 말씀들 나누자 더 나누자 님이.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요. 또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경매하고 청약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거 참. 네, 청약 이제 경쟁률이 네. 좀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해도 네. 한 124.7:1 정도 돼서 네. 뭐 이 청약이 거의 뭐 너무 힘들어. 네, 84점에서 거의 60점을 넘어야 이제 당첨되고 네. 막 이렇게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29.4:1 정도니까 지금 청약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고. 이때 청약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저는 뭐 청약을 네. 해도 워낙 이제 어느 정도 현재까지는 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내가 큰 무리 없이 주택도 소유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이제 포트폴리오가 저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일단 그 주변의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받는 청약 금액이 싼지 비싼지 그리고 지금은 그것도 은행 대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좀 데자뷰해볼 필요가 있는 게. 2007년 금융위기 때, 별내라든지 이제 2기 신도시 중에 이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도시들 중에 네. 분양한 가격하고 나중에 입주한 가격하고의 갭이 한 20, 30%가 벌어져서 집단 소송들이 벌어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집을 할인해서 사니까 먼저 산 사람하고 나중 산 사람하고 예. 먼저 산 사람은 다 100% 부담을 했는데 나중에 산 사람은 60%, 70% 가격에 사다 보니까 네.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집단 소송도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었던 네. 거를 대자뷰해 본다라면 최근에 우리 주택 상황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사는 거는 옳은 방법이고 또 권장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서는 청약이 꼭 만능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잘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내년에 공급 물량이 진짜 많은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가는 떨어진 가격으로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여지를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그 가격의 갭이 더 벌어질 수 있다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경매 말씀하셨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아직 서울은 110
10%가 낙찰가율이기 때문에 아직 네. 서울시장은 경매시장에서 뭐 과거보다는 조금 이제 낙찰가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실거래가보다도 더 위인 상황이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수도권 외곽에서는 이제 낙찰가율이 뭐 80%, 88%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좀 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라 그러는 것 같은데요.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재명 소장님하고 계속 네. 토크하다 보면 저도 네. 아,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되겠어. 좀 있으면. 나중에 한 1년 네. 뒤엔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농담입니다. 하여튼데. 자, 이 월세 문제인데요.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됐는데 이제 이거를 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약 청구권인가요? 네. 청구권하고 5% 문제 이걸 빼겠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약으로는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폐지했다. 아 인수위에서도 이거를 폐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근데 여기에는 한 900만 가까운 임차인들이 달려 있는 부분이죠. 물론 네. 임대인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폐지한다라는 자체가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법에 문제가 있다라면 네. 그거를 제도 개선을 해서 발전적으로 이걸 가야지 그렇지. 다시 원위치를 시킨다라면 네. 어떤 법으로 이 법을 대체할 수 있을지가 좀 네, 네. 논란이 되고 아무리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그 이해당사자가 엄청나게 많은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TF팀을 꾸며서 TF팀에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임대차법에 대해서 개정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 예. 아, 자신들이 얘기했던 폐지가 너무 좀 과한 발언이 아니었을까라고 전하는 이제 출구 전략을 좀 열어놓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 이후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개정이 어느 정도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방향 발전적 개정이 통해서 네. 지금 현재 임대차 입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 왜냐하면 이 2+2 투자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 미래의 주택 가격을 올리고 이제 전세 가격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중 전세 가격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을 제도 보완을 하고 네. 또 2+2의 법제를 뭐 3+3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 초등학교 6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대학교 이렇게 가니까는 적어도 12년 정도의 갭이 있으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고등학교를 한 지역에서 졸업할 수 있는 주택제도의 개선은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2+2는 뭐냐면 이거 어느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을 둔 부모가 2년 살다가 이사가게 되면 중3 때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자꾸 고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학군이 좋게 되면 몰리는 현상이 생기니까 거기는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구조들이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예, 예. 국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중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이제 부분이 있다라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 네. 시장의 어떤 사이클상 예. 아, 전세 가격이 네.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고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주택가격이 한 24% 올라갔을 때 전세가격이 14% 올라갔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올라간 거를 가지고서 이게 뭘 잘못해갖고서 올라간 거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만약에 주택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전세가격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 그러면 네네네. 아, 동조화 현상이 아, 지속된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전세가격이 좀 떨어질 거고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당분간 되지만 절대적으로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세자금을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거나 아니면 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는 가속화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전세 월세화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감안한다라면 아 내가 전세 가격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 심리가 조금 이렇게 낮춰질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좀 더 볼 수 있는 어떤 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막 그게 쫓기듯이 만약에 일이 된다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애들은 학교 가고 네. 그 학군도 바꿔야 되고 쫓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북유럽 그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주택시장이 주택 거주권이 안정돼 있다면 참 좋겠는데 거주권이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임대차 보호법이라도 만들었는데 이것마저 또 개편한다 그러니까 네. 참
내년에 나 계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임대료 또 올려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걱정들에 또 휩싸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있는 분들이야 뭐 집주인 분들이야 뭐 5% 올리나 3% 올리나 뭐 큰 차이 안 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손 회장님, 그 지금 주택 구입 지수가 220이에요. 절대 집도 청약도 하면 평생 금융 노예 됩니다. 전세 대출 제도 없애야 집 사기꾼들 없어집니다. 딴따라야님, 이런 코너 자주 해주세요. 언론은 부자 편입니다. 재테크가 아닌 서민은 생테크 할 때라네요. 금리가 너무 올라가요. 대통령과 정부가 손 놓고 있다. 전문가도 30, 40%는 빠진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기당하는 거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상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네. 예, 빚제돌님, 강물님, 섬소녀님, 네, 서연아님, 네,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자님 계속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아주 전문적으로 잘 풀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소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하고 마칠까요? 예. 네. 금리는 당분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많은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나 다중 채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있을 거고요. 한국은행의 총재가 이제 뭐 우리가 금통위가 세 번 남았는데 0.25%씩 이렇게 해서 올해 한 3% 정도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어떤 가이던스를 네.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6.0%였는데 7월에는 네. 7.3%가 됐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고인플레이션 기조화에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방향이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채를 많이 지는 것보다는 부채를 조금 줄여나가면서 이자 부담을 이렇게 해주는 방안을 좀 찾는 것들이 지금 이제 약간 그 이제 위기 국면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 국민을 지혜롭게 사는 하나의 네.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조금 대출 규모를 줄여나가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그 편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떨어졌다라고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한다라면 이제 그때 이제 주택을 사셔도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금 금리가 3%를 지금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은행에 해서 편안한 이미 부자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현금 줍줌 뭐 부자들이 집 산다. 지금 부자들은 절대 집 안 삽니다. 근데 종부세라든지 이런 거를 완화해 줬기 때문에 내가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서 팔라고 하는 분들은 많지만 굳이 세부담이 느끼지 않으니까 일부는 또 매물을 걷어들인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어떤 그 아이러니가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항상 그 좀 팩트 체크를 하시는 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쫓기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네. 힘들더라도 좀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더 좀 참으시고 견뎌 보시고 그러다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열리지 않겠느냐. 절대로 급하게 쫓기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나하고 연관시키지 말아라.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비도 오고 그런데 네. 멀리서 오셔서 말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 상점 서울샵.net